인감증명제도가 도입 110년 만에 확 바뀝니다.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만 굳이 필요할까 싶은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떼야 하는 때가 적지 않죠. 게다가 주민센터까지 직접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불편이 많았는데 종이 대신에 디지털로 바뀝니다. 또 앞으로는 각종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 고승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. 한 남성이 민원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합니다. 잠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 신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라고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많이 있습니다.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 초본과 달리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꼼짝없이 창구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집에서 하면 참 좋겠어요. 사실 시간을 많이 뺏겨요. 정부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감증명제도를 도입한 지 1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인감증명 요구 사무 총 2,600여 건 가운데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고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경력증명서와 면허신청 등 일반용 발급은 오는 9월부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합니다. 정부는 또 난임 시술비 지원이나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는 당장 4월부터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고승현입니다.